교통사고로 실려온 한 남성. 이거 아프신 거예요? 네, 많이 아픕니다. 팔만 들어도 서스라치게 놀라는 환자. 온몸 곳곳 만지는 부위마다 통증을 호소하는데. 아, 왜 갖다 씻지 뺏겨? 검사해드리려고 제가. 그런 사람 아버지 그러면 검사야 어떻게 돼? 왜 이곳에 왔는지조차 모르는 환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당연히 많아서 음주하신 다음에 유산 횡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이 미쳐서 환자분을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이제 속력 내시다가 추돌사고 난 건데. 만취한 환자가 신호를 보지 못한 채 도로를 건너려다 고속으로 달려오던 차에 그만 치여버린 것이다. 힘없이 흔들거리는 오른쪽 팔과 제 멋대로 꺾여있는 팔. 일단 보행하시던 분이 차랑 부딪힌 사고이기 때문에 차끼리 부딪힌 사고보다는 많이 다치세요. 무단 횡단의 경우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한 순간 속도 제어가 힘들기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날 수밖에 없다. 전체 보행자 사고 중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망률은 약 23%. 정확한 골절 부위를 파악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 시각. 보행자 여성이 승용차 앞부분에 부딪혀서 날아가서 바닥에 떨어졌어. 아이 역시 무단 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뭐 차랑 부딪힌 데가 이쪽이야, 이쪽이야. 모르겠어? 물러보았을 거야. 정신을 잃을 정도의 큰 충격. 내부장기의 출혈 여부를 살펴보는데. 초음파상으로 보이는 복부의 그 큰 출혈은 안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소량의 출혈이 있다든지 다른 장기의 손상, 장의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고. 여기는? 아파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외상이 없지만 온몸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 아, 가만히 있어. 왜? 아, 머리 아파요. 사고 당시 머리부터 충격이 가해졌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아, 수건 좀 주세요. 이때 갑자기 시작된 구통. 게다가 급속도로 불규칙해지는 혈압과 맥박. 네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야. 누가 있어야 돼? 많이 빨리 지금. 아이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변화. 시급히 검사가 필요하다. 한편 엑스레이실에서는. 아, 가만히 계세요. 네. 안 돼요. 엑스레이실에 들어온 지 10여 분이 지났지만 단 한 장도 찍지 못하고 있는 상황. 육안적으로 보기에도 뼈가 심하게 부러져 보이는데요. 저 상태로 오래 두면은 뼈 말고도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검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진정제를 투여한 후 환자를 안정시켰다. 아이고, 사람 좋네. 뭐 여기까지 와서 의사님 이게 진단까지 받아야 되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면 차사가 난 게 기억이 안 나. 아, 차사가 났어요 내가? 차에 부딪혔어. 아, 그렇게 됐어요? 네. 이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환자는 엑스레이 촬영에 몸을 맡기는데 촬영 결과 무릎뼈가 산산조각이 나고 팔꿈치 뼈가 완전히 어긋난 상태. 지금 오른쪽이랑 팔꿈치에 부종이라든지 이렇게 관절 운동 제한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수술적 교정을 해야지 추후에 보행이라든지 관절 운동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사이에 소식을 듣고 아내가 도착했다. 아니, 손님 나와요. 내가 오니까 눈물 난다. 나 병신인가? 안 돼. 다시 시작된 술주정. 얼마나 다쳤는지 몰라. 운전하고 있는데 이제 운전도 못하겠어요. 부러진 뼈는 어긋남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해 주어야 한다. 일단은 여기 반기부스 고정하고 여기도 반기부스 고정할 거거든요. 그런데 정영이가 깁스를 시작하려고 하자. 오늘 하지 말고 오늘 해야 되지. 대낮에 다시 왔다니까. 또다시 막무가내인 환자와 긴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 사이 아이의 정밀검사가 계속되고 있었다. 촬영 중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구토. 이따가 돌려? 돌려? 게다가 아이는 의식까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머리 쪽이 제일 문제일 것 같잖아요. 애는 머리 아프다 그러고 자꾸 졸려하면서 계속 토하고. 과연 아이의 머릿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긴장된 마음으로 촬영 결과를 기다리는 의료진. 촬영 결과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이 확인됐다. 출혈이 있는데 다행히 아주 뭐 당장 수술실로 뛰어 올라가야 될 정도로 심한 출혈은 아니긴 한데요. 뇌 좀 부종이 있어 보여서 뇌 부종 가라앉히는 약이랑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약물도 쓸 거예요. 눈 떠봐, 눈 떠봐. 졸려? 가지 마. 지금 자면 안 돼. 더 이상 뇌 속에 출혈이 진행되지 않도록 약물을 투여하자. 빠진 건가? 네. 양쪽 3mm 저기 피가 이렇게 한다. 잠시 후 혈압과 맥박도 다시 안정을 찾았다. 의식 상태가 변화하는지 신경학적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 중환자실에서 그리고 의료진들이 추적해서 관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정도의 출혈량이 더 증가하지 않는다면 약물 처치나 부가적인 처치로 그냥 안정화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급한 마음에 차도로 내리는 아이의 발걸음. 나 못 봤어요. 엄마는 딸의 실수가 믿겨지지 않는다. 물안에 핸드 애기 아니었어요. 잘 급해서 조금 그랬으면 되지. 급해서. 한편 응급실에서는 여전히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다. 오랜 실랑이 끝에 결국 억지로 눕혀 깁스를 하는데. 술을 먹자. 환자가 깁스를 거부한 이유는 술 한 잔이 생각났기 때문. 진짜 이러고 싶다. 입을 한 두 번 꺼내면 안 되겠네. 엄마. 지금 각본 없는 일. 하지만 만취한 그 순간 이미 사고의 확률은 높아졌다. 편하시면 술 못 드시게 해주시겠어요? 당연히 그거 괜찮겠어. 아무도 못 봤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술을 맨날 안 먹는다는 게 고칠 사람이 없어. 술이 부른 부주의는 결국 환자를 수술실까지 가게 했다. 조각난 무릎뼈와 뒤틀린 팔꿈치뼈의 철심을 박아 고정해주는 수술이 진행됐다. 환자는 이제 내일부터 관절 운동을 바로 시작하고 약 3개월 후에 거의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고 4개월 후 어느 정도의 운동이 가능합니다. 실수는 한순간이었지만 그 대가를 환자는 오랜 시간 치워야 할 것이다.